강원도 정치권이 14일부터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30일간의 대전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의 각 당 사무처장을 만나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국정 안전을 바라는 여론이 훨씬 높고요. 저희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강원도 발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광역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전체 공천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지사님이 나오시면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저희가 이제 선거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강원도가 정말 보수 일세에게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그런 정치였는데요. 이제는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정착이 됐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평화가 결국에는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발전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로고송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당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저희가 이제 쓸 거고요. SNS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지금 각별하게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준비를 지방선거 1년 전에 준비했던 지방선거 기획단에서도 SNS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개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참신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SNS 활용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